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죠. 76225 마일스 모랄레스 피규어입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238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비슷한 제품이었죠. 76206 아이언맨 피규어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판매 중인데 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제품이 64,900원에 판매 중이고 이 제품은 44,900원. 그런데 브릭수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높이가 한 23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높이 기준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작지 않은 크기라서 나름대로 존재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브릭수가 적은 게 조금 아쉽죠. 사실 요즘 뭐 브릭수 대비 가격이 좋은 제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좋냐 안 좋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뭔가 하늘 위를 보고 있는 자세가 연출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세 잡아주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나온 스파이더맨과 베놈까지 같이 모아서 연출을 해놓으셔도 꽤 재미있는 컬렉션이 될 것 같아요. 자, 미니 피규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얼른 조립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마일스 모랄레스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아이언맨 피규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볼륨감이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다리가 굉장히 얄쌍하고요. 이렇게 딱 두 칸만 딱 되게 돼 있어서 팔다리가 굉장히 얄쌍하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렇게 보면 또 다리가 괜찮은 듯 하다가 몸통이 왜 이렇게 얇지? 몸통이 볼륨감이 전혀 없어요. 좀 가빠도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쫙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처음에 레고 할 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뻗어나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뭐 가까이서 한 군데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볼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잘 가려준 부분, 요 부분 마음에 들고요. 관절도 전체적으로 뭐 무리 없이 다 돌아갑니다. 여기 고관절, 그리고 여기 무릎 부분, 그리고 여기 발목까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자세 잡아주 하는 데는 아주 무리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얄쌍하고요. 발 부분도 좀 두툼한 느낌이 안 들어서 물론 뭐 날렵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안정적인 느낌이 좀 안 드는 느낌?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일자로 뻗었어요. 뭐 여기는 좀 두툼하고 여기는 좀 좁아지고 여기 다시 살짝 두툼해져서 이렇게 진짜 신체의 모습처럼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그냥 일자로 쫙 뻗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그 아리셈의 그림자인가요? 거기 제품이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좀 얇은 느낌 그리고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양쪽 다리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서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허리 부분에서는 여기 프린팅, 여기 프린팅, 여기 프린팅 다 프린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얘도 역시나 얄쌍한 느낌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볼 조인트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런 것까지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밖에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팔 부분입니다. 팔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견갑 부분 여기 어깨뽕은 이렇게 집게 브릭으로 연결이 돼서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그 외 부분 여기가 어깨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약간은 얘를 빼버리면 너무 그 왜소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이언맨도 똑같은 부분이었죠. 그리고 요 팔꿈치 부분, 꿈치 부분이 경첩 브릭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각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 부분도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손목 부분은 볼 조인트라서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데 손이 굉장히 허접하죠. 그냥 이렇게 브릭만 딱딱딱딱 꽂아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손바닥 부분에 이렇게 집게 브릭을 놔둬서 양쪽으로 똑같이 물론 그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거미줄 파츠를 넣어줄 수 있었던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아까 다리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게 몸통이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되게 아쉬운 거,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 그나마 얘, 이 부분을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요 브릭은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요게 전 살짝 벗겨졌어요. 이거 벗겨진 거 맞나요? 뭐 AS 신청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서 저는 뭐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또 AS 때문에 말이 많죠. 막 사기 쳐가지고 뭐 받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AS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아, 그리고 어쨌든 뭐 프린팅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요. 저는 벗겨졌지만 뭐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볼 조인트로 들어가서 여기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징그럽게 완전히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세를 잡아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소곳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가려줄게요. 이렇게 가려주고 다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얘가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약간 옆면이 보이는 게 좋아요. 약간 삐딱하게 놓는 게 그나마 이 얄쌍한 다리를 가릴 수 있는 길이라서, 허리도 살짝 돌려주고요. 다리 살짝 이 한쪽만 기울여서 발목은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아까 뭐 사진 찍느라고 여러 자세로 해봤거든요. 그나마 이게 난가? 그나마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해도 전체적으로 너무 얄쌍하다 보니까 좀 애가 좀 빈약해 보여요. 빈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아 저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볼륨감이 너무 떨어지는 제품? 물론 브릭수가 적으니까 엄청난 퀄리티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기대했던 퀄리티보다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238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머리에 비해서 좀 약간 전체적으로 왜소해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몸통, 다리, 뭐 팔 전체적으로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립이 굉장히 재밌었으면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44,900원에 괜찮은 제품 구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레고 가격이 비싸져서 이 정도 가격대에 괜찮은 제품 구하기 힘든데, 요 세트도 그렇게 막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재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나마 나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절이 자유로워서 가동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줄 수 있다는 거, 요 정도의 장점 빼고는 사실 그렇게 큰 장점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여기다 마일스 모랄레스 미피 하나 딱 넣어줬으면 그나마 좀 그것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칭찬할 부분은 프린팅 브릭 좀 많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다, 요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휴식을 취하다가 오랜만에 조립하는 레고라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감도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가를 다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 제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 76225 마일스 모랄레스 피겨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